그러니까 우리가 스매시 때릴 때도 스윙의 형태는 내 몸이 좀 못 따라갔을 때, 아니면 내 몸이 안정적으로 따라갔을 때, 안정적으로 따라가지 못해서 볼보다 늦었을 때, 일반적인 오버헤드 스윙 자세를 잡지 못하고 뭐 이러한 형태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목이 코킹, 손목이 잘 세워져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이쪽 백사이드, 이쪽 같은 경우 오버헤드 스윙 할 때 몸이 좀 못 따라간 상태에서 스매시를 때릴 형태를 보면은 이런 형태로 많이 치게 돼요. 제 스윙이 어때요? 일자로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각이 나와 있죠, 그렇죠? 이런 부분들이 손목이 다 세워져 있는 겁니다. 코킹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. 하지만 손목에 대한 코킹 세우는 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일자로 이렇게 스윙이 나와요. 이러한 형태로 스매시도 마찬가지. 처음에 들어갈 때 자세는 잘 잡았는데 스윙 궤도가 만들어지면서 일자로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귀 옆으로 붙여서 손목이 세워지지 않은 거죠. 그래서 선수들 영상을 이렇게 뭐 슬로우 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손목이 코킹이 돼인 상태, 손목이 세워진 상태로 접근을 해서 이 손목이 코킹된 상태, 세워진 상태를 끝까지 유지해서 돌아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스윙 형태가 임팩트가 끝나고 약간 슬라이스 나는 느낌으로 스윙이 내려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. 손목이 다 끝까지 코킹이 임팩트가 끝난 후에도 손목이 코킹 잘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 팔의 위치가 어디에 있던 손목은 팔보다 세워져 있어야 된다.